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주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더 뉴 그랜저 IG를 준비를 했는데, 요 차량 일단은 정말 보기 드문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 전자기 기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돈 3,400만 원 차이가 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 차량 휘발유 2.5 엔진을 또 갖고 있는데,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특급 매물 준비를 했습니다. 요 차량은 일단 현대의 더 뉴 그랜저 IG 2.5에 프리미엄 등급이 아닌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반자율주행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는 물론 뭐 양통풍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차량 20년식에 58,000km가량 주행을 해서, 이제 보통 3년에 60,000km가 그거죠. 소모품 보증. 소모품 보증은 이제 거진 다 끝나가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 더 가서 점검을 받아볼 수 있고, 5년에 10만 엔진 미션 보증까지 전부 다 가능한데,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도 없고 성능까지 올량호한 차량을 준비를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일단 금액은 3,10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앞쪽부터 이 차량이 뭐가 변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데이라이트가 여기는 방향 지시등 라인이 추가가 됐는데, 데이라이트가 이 안쪽에 LED 라인으로 전부 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전방 감지기에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화이트 바디이기 때문에 차체적으로 안 그래도 큰 차량인데 조금 더 큰 라인까지 갖고 있는 녀석이죠. 앞 타이어 신품급 유지하고 있고,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이 휠이 프리미엄 초이스에서 선택 휠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넣어놨단 얘기가 되겠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트 잘 들어가 있고, 썬루프 열어놨기 때문에 외관적인 디자인 면에서도 확실하게 잡아놓은 차량이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판상 문제될 부분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봐주시면 되고, 이 지금 썬팅지는 고가의 반사 썬팅지가 잘 부착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마찬가지로 신품급이고요. 뒤쪽에 휠은 스크래치 한 개도 없는데, 요런 데에 지금 PPF 필름 시공되어 있잖아요. 문콕 방지인데, 요게 신차로 나오면서 200몇십만 원이나 주면서 하는 그런 시공지예요. 그래서 문콕 방지를 깔끔하게 잘 해놓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차량 확실히 뒤에서 봤을 때도 이미지가 이쁩니다. 이 테일램프, 입체감 있는 테일램프, 입체감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야간에 주행할 때 이런 거는 불 들어오면 굉장히 이쁘다 알아주시면 되고, 길가에서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 이렇게 버튼 찾으시는 분들 꼭 있어요, 저처럼. 근데 이 차량은 위에 버튼 눌러서 파워 트렁크 작동을 하면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순정 매트 있다는 건 다른 코일 매트가 껴져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쪽 들었을 때 수리 키트, 수납 공간 추가로 있다 알아주시면 되고, 버튼 한번 눌러서 파워 트렁크 닫아주시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석 쪽 외판부 상태도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습니다. 그냥 준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녀석이구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열 시트 공간이 무지 넓어요. 더 뉴 그랜저 IG가 그냥 그랜저 IG보다도 2열 공간감은 확실히 넓은 차량이더라고. 탑승해서 공간 상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열 탑승했는데 앉자마자 보이는 거는 썬루프 열려있는 거, 개방감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 신차급이라고 시트가 찢김에 지금 전혀 없는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87 정도 되는 큰 키인데, 앉았을 때 저한테도 머리 공간 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확실하게 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팔걸이 딱 내리고 앉으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패밀리카로 적합하다는 점,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가서 지금 앞에가 너무 이뻐갖고 빨리 가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이 이제 앉았는데, 당연히 키도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이 녀석. 그리고 스마트 키기 때문에 버튼 딱 누르면 지금 전자기기판 상태도 확실히 이쁘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기판에 키로수가 56,906키로 주행을 한 차량인 것까지 확인이 되죠.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가죽 스티어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해짐도 없어요. 사용감이 거의 없다 봐주시면 돼요. 뒤쪽에 패들 시프트 있죠? 볼륨 컨트롤러 있죠? 반자율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모드 있는데, 요게 이제 차선 유지까지 되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와이퍼 라이트 전부 다 이렇게 오토로 작동이 들어가 있어요. 뒤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깔려있는 거 확인되시고, 차선 이탈 감지기 확인이 되는 모델이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썬루프가 지금 열려있어갖고 개방감 조체는 뒤에서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좋은데, 뭐 열거나 닫을 때 특이사항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거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실내등 밑으로 여기가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 꽂는 거예요. 보통 하이패스 룸미러를 쓰는데
신차급이어서 하이패스 단말기 꽂고 블루링크 버튼까지 들어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대시보드나 그런 부분 전혀 하자부 되는 부분 없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내비게이션은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12.3인치인가 그럴 건데 순정 내비게이션에 필름도 아직 안 떼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터치패널 굉장히 잘 되죠. 홈버튼 눌러서 폰 프로젝션도 자체적으로 호환도 가능한데 지니도 이제 자체적으로 전부 다 가능하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라디오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자연의 소리가 나오고 있죠. 라디오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사운드도 이상 없이 잘 나오는구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비나 맵, 라디오, 미디어 버튼은 여기서 따로 컨트롤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에어컨 공조기가 전부 다 터치 패널입니다. 요 안에 있는 LCD판은 터치 패널이기 때문에 핸들 열선 같은 경우는 그냥 버튼 눌러서 켜시면 된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상태인데 시원한 바람 당연히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양통풍, 양열선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열었을 때 핸드폰 또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여서 그냥 후진, 브레이크 밟고 R버튼 누르거나 드라이브 누르거나 엔단 누르거나 파킹 누르거나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까지 전부 다 있었던 녀석인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엔진룸도 한번 확인을 하고 사운드까지 들어보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사운드 들어보셨는데 기존에 2.0, 뭐 2.4, 2.7, 4기통 엔진 들어가 있는데 얘는 개선형인 2.5 엔진을 갖고 있었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2.5 개선형 엔진이 이 더뉴 그랜저 IG부터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LPG는 없죠. 휘발유에만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을 안쪽에 풀옵션, 완전 풀옵션인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20년식에 56,000km 3,100만원에 전달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댓글이나 상담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